안녕하세요. 엄국입니다. 짠! 오늘은 책 리뷰입니다. 신카이마코토 감독 스즈메 문단 속 미술 화집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배경 화보집입니다. 애니에 쓰인 배경 원화들만 모여 있어요. 커버에 쓰인 그림은 포스터 등 인쇄에 염두에 둔 그림이라 그런지 디지털 영상을 위한 배경 원화들보다 선명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살펴볼게요. 반짝이는 보라색 박으로 후가공된 제목이 보이고요. 이 정도 두께로 내용이 가득합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익숙한 배경이 보이죠? 아래엔 그림 설명 또는 코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들 순서를 배치했어요. 이런 일본어들은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읽어봤고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코멘트에 따르면 이 그림은 마코토 감독의 설명을 듣고 미술 감독이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 작업한 첫 그림이라고 합니다. 스즈메가 지내는 동네와 학교 배경들이 지나가고 스즈메의 집 내부 장면들이 보여요. 이렇게 실제 애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찾는 것도 재미 요소예요. 캐릭터들과 옷이 추가되었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 표현이 더해졌어요.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배경은 어떻게 그릴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특히 배경이 좋기로 소문난 신카이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화보집을 사게 됐습니다. 질감, 형태, 분위기의 표현들이 정말 많이 담겨있어서 책을 보고 있으면 배가 든든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 장소를 처음 그리는 게 꽤 어려웠다고 코멘트가 달려있습니다. 빨간 굴뚝이 인상적인 여객선 배경인데 햇빛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배경이 더 생기있고 아름다워졌어요. 사실 이런 빛 표현까지 책에 담겨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미술감독 탄지 타쿠미는 5개의 작품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함께 했고 너의 이름은 해서 우리가 정말 감탄했던 그 해성 장면을 그려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표현의 섬세함과 색상에 의한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멀리서 바라보는 광경도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시간대가 느껴지는 햇빛과 세밀한 도시 묘사에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배경 원화에 최종적으로 캐릭터와 빛, 이펙트들이 올라간 장면과 비교하는 게 정말 재밌네요. 움직이는 요소가 추가된 애니 완성본을 보면 새삼 다른 그림처럼 보여요. 같은 장소의 낮과 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엔 공간을 계획하던 스케치와 코멘트, 인터뷰 등이 조금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이 책의 정말 일부분이었고요.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 내서 자주 볼 생각이에요. 보다 보니 도움도 되고 재밌어서 너의 이름은 미술 화보집도 주문했습니다. 이건 도착해서 시간이 된다면 소개해 볼게요.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